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블루홀에서 선물이 하나 왔어요. 뭐야, 나무 상자인데요? 저번에 인텔에서 온 상자도 기억이 나시죠? 그때도 배틀그라운드하고 같이 해서 그 상자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파트너 패키지네요. 자물쇠가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서울이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여기? 블루홀 컴퍼니 PUBG 배틀그라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나무 냄새 엄청 심하게 나요. 나쁘지 않네요. 옷인 것 같은데? 후드? 후드인가 이게? 후드 같은 것 같은데요? 후드네요, 후드. 후드 하나랑 이건 또 뭐야? 원래 예전에 받았던 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파트너 티셔츠. 이번에는 파트너 티셔츠가 엠보싱이 들어가 있네요. 검은 티라서 굉장히 화질이 안 좋게 나오는데 파트너 티인데 약간 이 여기가 엠보싱으로 처리돼 있어요. 볼록볼록하게 그 우리 군무 처리할 때 보통 이렇게 엠보싱 넣어서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팔 부분에는 보시면 이렇게 PUBG로 뭐 하나 달아놨고요. 반대쪽 팔에는 딱히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엄 사이즈. 앞에는 엠보싱 처리된 거, 뒷면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뒷면은 그냥 보통 하는 염료 같은 걸로. 그 첫 번째 배틀그라운드 2017년 파트너 때 받았던 배틀그라운드 옷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때는 좀 면이 얇은 면. 디자인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티셔츠 퀄리티는 조금 얇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두꺼운 그 좋은 옷들 있잖아요. 딱 우리 만지면 오씨 좋은데? 약간 그런 면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건 또 뭐냐? 보틀? 보틀 같은데요? 보틀?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뭐지? 그냥 보틀인 것 같아요. 아까 빨대가 들어있네요. 빨대는 어디다 꼽아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구멍이 있는 건가? 그냥 여기로 넣을 수 있는 건가? 빨대는 아니고 빨대 같은 것 같은데 여기 끼우는 건가요? 그런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 끼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음료를 담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건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써봐야 할 것 같아. 이런 보틀은 처음 봐가지고. 근데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크가 그 에너지 드링크 때문에 만든 건가? 여튼 배그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혀있는 거는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고 적혀있습니다.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고 여기 테두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맵인데? 배틀그라운드 맵이에요. 에란겔? 시작섬도 잘 표시가 돼있고 이거 실제로 벽 등 뒤에 달아놓고 전략회의 같은 거 해도 되겠는데? 근데 딱히 뭐를 달 수 있는 구멍 같은 건 안 달아뒀습니다. 직접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구멍 같은 건 안 달려있어요. 끝부분도 마찬가지고. 재질이 무슨 재질이냐면 이게 뭐지? 무슨 재질이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그 모양 바뀌는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기 때는 막 이런 따봉 그림이었다가 이렇게 하면 막 보호 그림이고 그렇게 되는 그 재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어요. 돗자리인가? 돗자리로 쓰기에는 퀄리티가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팔 거 아니야. 팔면 나중에 다시 사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옷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미디엄인데 제 몸에 맞는 것 같아요. 제 몸이 한 95에서 좀 크면 100 정도까지 입는데
이쪽에 이거 달아둔 것도 괜찮네. 앞이 랩고 뒤는 이렇게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보풀이 있냐?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깔끔한 거는 지금이 나은데 저는 이전에 받았던 티셔츠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받았던 게 앞에 딱 화려하게 딱 박혀 있어요. 이건 좀 심플한 느낌. 2018년 파트너라고 조금 심플하게 박혀 있고 좀 더 퀄리티 있는 느낌이라면 전 건 좀 더 화려한 2017년 파트너 티셔츠 한번 갖고 올게요. 이 티셔츠를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2017년 파트너 티셔츠입니다. 제가 뭐 관리를 그렇게 썩 잘한 편이 아니라서 지금 꾸글꾸글 쭈글쭈글 이렇게 됐긴 한데 2017년 파트너 티셔츠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 티셔츠 자체는 조금 얇았어요. 확실하게 캠으로 봐도 느낄 수 있겠지만 2017년 거는 좀 얇은 느낌이에요. 2018년 거는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고 딱 봐도 얇기 차이가 보이잖아요. 2017년 거는 이렇게 오른쪽에 PUBG 파트너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리고 전면에는 위너 위너 치킨 디너에 제 이름 박힌 거하고 제 이름이 안 박힌 거 종류로 하나씩 주셨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PUBG 배틀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 거는 전면에 깔끔하게 2018년 파트너 PUBG 파트너라고 박혀 있고요. 엠보싱 들어가 있고 티셔츠가 좀 더 두껍고 여기는 깔끔하게 PUBG 그리고 등 뒤에 플레이어 언나운스 배틀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 고급. 그리고 이번에 준 PUBG 후드입니다. 이번에는 후드예요. 전면에 PUBG 배틀그라운드라고 붙어 있고요. 좌측 끝부분에 PUBG 뭐 위쪽에는 안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측 아래에 이렇게 PUBG 서울이라고 박혀 있어요. 나라별로 다르게 줬나봐요. 서울이라고 박혀 있는 거 보면 나라별로 다른 것 같아. 등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큐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PUBG 서울 블롤 컴퍼니. 뒷면에는 아까 봤듯이 PUBG 서울이라고 박혀 있어요. 이건 좀 지워졌네. 서울이 지워진 게 아니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구나. 편지 같은데 이거 그냥 보여줘도 되겠지? 보여줘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손글씨로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글씨체가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눈쟁이님,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2018 PUBG 코리아 파트너스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보다 많은 혜택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트너 웰컴 패키지는 저희가 2018 파트너스에 합류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그만 선물이니 진심으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 한 해 잘 부탁드리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배틀그라운드 파트너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일단 배틀그라운드 파트너는 인게임이 커스텀 고난뿐만 아니라 박혀있으면 좋겠어. 뭔가 배지 계정 하나밖에 원래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계정 하나 같은 경우를 조금 이렇게 배지를 박아가지고 확실하게 나는 파트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지가 아니고 커스텀 게임 권한하고 그걸 줬잖아요. 옷 파트너만 입을 수 있는 옷. 중요한 건 그 파트너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으면 길리슈트를 못 입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게임하는 데는 엄청나게 불편한 옷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인게임에서 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계정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1인 1계정에만. 2017년 파트너에 이어서 2018년 배틀그라운드 파트너까지 선정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생기셨잖아요. 파트너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조금 더 열심히 같이 하거나 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열심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게임을 이제 처음 플레이할 때는 장점을 좀 많이 말하는 편인데, 그 장점 말하는 게 하루가 안 가요. 하루 정도 플레이하고 그뭐 게임 처음 딱 플레이를 해서 하루를 해요. 그럼 하루 방송에 반첫 시작 부분의 반 정도는 이 게임 이게 좋은 것 같다, 이 게임 이게 좋은 것 같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파트너가 돼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점을 말해주는 거는 솔직히 어느 유저든지 좋은 점을 말하는 유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안 좋은 점도 좋은 점처럼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지만 안 좋은 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는 그거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피드백은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수정을 할수 없지만 알면 수정을 할수 있잖아요. 좋은 점은 말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좋은 점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 좋은 점을 받아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일단은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안 좋은 점을 계속 말해준다는 거는 저는 제가 파트너로서 할 일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배틀그라운드 그래픽 효과 옵션에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자기장 굴절 생기는 거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제가 그거를 작년 초 배틀그라운드 오픈할 때부터 이 소리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그거는 안 바뀌었어요. 물론 배틀그라운드의 그 옵션 관에서 식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풀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옵션을 낮추면 풀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정을 했고 뭐 등등 옵션에 따른 이런 손해를 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 옵션을 중간 이상으로 높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자기장을 끼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효과 옵션이 중간 이상인 사람하고 낮음 아래인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보시고 계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풀옵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1등 하는 것보다 배틀그라운드를 그래픽 좋게 정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이잖아요. 현실과 캐주얼의 사이를 찾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조금 더 즐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컴퓨터도 좋은 걸산 거고요. 그래픽을 좋게 해야 저도 즐겁게 게임 플레이를 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배틀그라운드 파트너에 이어서 2018년 배틀그라운드 파트너까지 뽑아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단 선물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티셔츠가 제일 실용적이거든요. 이미 배틀그라운드 모자는 있어요. 제가 배그 할 때마다 이거 요즘 쓰고 있잖아요. 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풀세트로. 나중에는 풀세트로 배틀그라운드 풀세트 딱 있고 방송 딱 앉아가지고 후라이팬 하나 있는데 후라이팬 그 인텔 그때 거기서 받은 배틀그라운드 후라이팬도 있는데 후라이팬 딱 여기 거치에 두고 배틀그라운드 딱 앉아가지고 딱 하면 얼마나 배틀그라운드를 사랑하는 그런 파트너라는 느낌이 들겠어요. 여튼간에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